한 장의 그림은 천 마디 말에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죠. 1990년대에 동아시아 지역 글로벌 미션 센터를 이끌었던 클리프턴 메이벌리는 태국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진을 통한 이야기에 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동료인 런시 목사와 함께 한 마을에 갔는데 그가 저에게 물었어요. 부처의 마지막 생애를 그린 그림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어요. 그러자 그는 그 지역 사원의 지도자에게 가서 이 외국인에게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그림은 펼쳐보니 길이가 50미터나 됐어요.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림이 펼쳐지자 저를 보러 온 아이들이 갑자기 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잔디밭에 걸린 긴 그림을 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한동안 클리프턴은 태국인에게 복음의 기배를 전하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서 저는 그림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에 기도하지 않죠. 우상 숭배 위험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클리프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을 의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미술대학을 방문했고 회화 교수 중 한 명이 클리프턴에게 자신의 스승님과 이야기를 나눌 것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그 스승님을 찾아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상한 부탁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그림을 통해 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그림보다 태국 양식으로 그린 그림을 원해요. 그래야 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고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가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클리프턴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사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란나 미술 양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장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그 집 한가운데서 천천히 만들어졌어요. 그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예언의 신책들도 쌓여 있었지요. 첫 그림을 그리는 약 10개월 동안 그 거실의 주된 물건은 바로 그 책이었어요. 그를 방문할 때마다 책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 그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개월의 노력 끝에 마침내 그림이 완성되었고 그 그림은 풍부한 문화와 유서를 자랑하는 도시인 치앙마이에 위치한 재림교회에 전시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재림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지만 계시록 19장에는 백마를 탄 주님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말탄 기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가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백마를 탄 기수의 도착으로 묘사했습니다. 재림의 모든 것이 이 그림에 담겨 있어요. 어둠 속에서 죽을 뻔한 이들을 구출하는 투쟁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황량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작한 첫 번째 그림입니다. 치앙마이 지역사회는 이 그림에 큰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이들이 그림을 보러 재림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림을 보러 왔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사들과 함께 현장학습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을 소개받고 수업과제로 그림을 보러 왔어요. 스님들도 찾아와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답니다. 그 누구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기꺼이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만약 길거리에서 재림교회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 어떻게 믿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순한 양처럼 귀를 기울이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클리프턴과 태국 화가는 복음을 상관성 있는 방식으로 바꾸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았을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했을 희망의 기별을 손쉽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 이 그림들은 불교 신자들이 많은 아태지역 국제대학교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온습도 조절을 통해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적은 태국을 포함한 템포리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세계관과 종교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은 창의적인 수단을 사용하면 연결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의 지역에서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재림의 기별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나요?